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 해고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미디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실제 어렵나요? 그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고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뭐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아예 업무 능력이 없다라든지 뭐 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근로자의 잘못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서식을 또 절차를 갖춰야 하고 그걸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죠. 그럼 직무 태만이라는 거는 이게 되게 형용사잖아요. 되게 맞습니다.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사규나 취업 규칙, 회사 규정을 노동법에서는 취업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에 정확히 규정을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무 불성실이 있다 그래서 지각 한 번 했는데 너 직무가 불성실 안에 해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뭐 결근을 한다든지 너무 지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지만 그걸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러면 뭐 몇 번 지각하면 해고당하는 거야? 몇 번 하루 결근은 괜찮고 이틀 결근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따질 수는 없고 사회 통념상 해고를 할 만한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말하는 거죠.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럼 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직무태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는 사전 고지 없이 결근을 한다. 대단한 직무태만에 해당을 하고요. 그게 한 번으로 해고를 하는 거는 뭐 좀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 근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고지를 해주고 그 지각한 거, 아니, 무단 결근을 한 거에 대해서 심할서라든지 사유서를 받고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해고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로 지금 너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신입사원이 왔는데 뭐 한 번 무단 결석 했어요. 그럼 정확히 그 얘기 하시고 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보니까 또 그 무단 결석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신입사원이 법정에 끌고 가도 노무사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럴 때는 근데 해고를 하지 않고 대부분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회사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업무의 적성이 안 맞으니까 결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개인 사정이 어려워서 출근을 못하는 거니 사직서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장님들은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무 능력이 없는 부분은 이게 이것도 사실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이 가서 뭘 알겠어요, 처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는 컴퓨터 전문가를 뽑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컴맹이거나 해당 자격증이 없다거나 이러는 거는 뭐 거짓 입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은 있는 거죠. 자격증은 있는데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 업무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에게 고지를 해주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줬느냐. 교육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또 업무 성과가 안 나오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해도 된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바로 해고를 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요. 재교육 기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 그 업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를 해보고 그때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해고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이 업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악용하면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직무를 보내면은 네네. 업무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게 해고를 위해서 좀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악용될 여지가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네. 일단은 근로계약서상에 네. 새로운 업무로 그렇게 가는 것이 네. 가능한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과거에 제가 그 대표적인 판례인데 언론사에 네.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네. 신문을 인쇄하는 보직으로 보내버리는 네, 경우 네. 이건 누가 봐도 상당성이 없잖아요. 네, 네. 입사한 것과 네. 전직 이런 경우에는 그 전보 발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가지고 네. 사회 통념상 봤을 때 네. 이렇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옮기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인사조치가 가능한 업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생판해보지 못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줘야겠죠. 그리고 업무 실적이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했느냐 네. 역량 향상 교육을 시켜줬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그 네. 뭐 시사 프로그램 봤는데 그 이제 퇴직자인가요? 뭐 한 권고사층인가 그 네. 사람들 네. 모아놓고 네. 네. 무슨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네네네네. 거기서 뭐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사실은 예, 예. 이제 다 어떻게 공고사직을 위한 네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좀 뭐 악용되는 사례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업무 부진자들을 선정을 해서 네. 재교육 기회를 주는 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거지만 네. 그 업무 부진자의 선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네.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은지 사례들이 네.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악용을 한다라기보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노동운동을 하거나 근로자의 네. 권익을 보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는 없어야 한다. 네. 실적 부진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우리 흔히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얘기를 들면 개미를 직군을 들면은 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 네. 적당히 잘 일하는 개미 20%. 네. 일 못하는 개미 20%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럼 마지막에 20% 개미를 없애버리면 네. 나머지 집단 중에서도 또 업무를 태만히 하는 그쵸. 개미가 출연을 한다라고 네. 해요. 저도 책을 봐서 네. 읽은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하위 20%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교육을 하거나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부진자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네. 마음이 아프지만 네. 그 근로자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해고를 하거나 그런 뭐 재교육 프로세스에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는 네. 혹시 상담했던 사람께서 좀 이런 경우 좀 억울한 해고였다 이런 것이 있으셨나요? 억울한 해고였다라는 네. 게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조그만 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 주로 사장님하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네.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네. 이렇게 사장님이 막 싸움 끝에 너 나가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그럼 만약에 그냥 뭐 억울한 그 해고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네네네. 어떤 조치들을 좀 해볼 수 있나요? 그 근로자들을 위한 구제 절차가 잘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각 지역별로 노동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의 서울 지역, 강남 지역 노동청, 네네. 강남지청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런 기관은 우리 사장님이 뭐 법을 안 지키고 월급을 나에게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 고용주가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을 하거나 사장님을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 기관이 노동청이고 해고는 법을 어겼다라기보다는 네. 나에게 행한 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약간 헷갈리는 경우잖아요. 네, 근로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는 기관은 지역별로 노동위원회라는 심판기구가 있어요. 이게 법원 밑에 있는 행정 심판기구인데 네네. 우리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바로 뭐 법원에 찾아가고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그쵸,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로자들의 간이한 그 구제를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해고가 억울하다. 나에 대해서 A라는 업무에서 B라는 업무로 갑작스럽게 발령을 낸 게 억울하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그 노동위원회는 네. 그럼 이게 좀 뭐 근로자 편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편? 아닙니다. 그 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 네. 근로자가 이길 수도 있고 네. 사업주가 이길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 퇴직금 계산 뭐 네. 요즘 뭐 그 초록창에 물어보면 사실 다 알려주기는 네,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네.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 오, 네. 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오. 1년이라면 네. 30일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 한 달치를. 예, 아시면 돼요. 그럼 1년 6개월이라면 네. 얼마 받을까요? 한 달 반치 받나요? 맞습니다. 아.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1년을 넘어가면 그 근속한 기간에 맞춰서 받기 네. 때문에 1년 6개월 근무했으면 45일치의 평균 임금을 받으시면 아. 됩니다. 만약에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아,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산재라고 하나요? 네네. 네, 산재가 어떻게 예,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겠죠. 네. 다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경우에는 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네.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던지 간에 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네. 근로자를 위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네.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인데 네.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 네. 일단 치료비를 네. 뭐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입증이 되면 네. 그거 뭐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어려운 네. 말로 치료비를 그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되면 네. 휴업급여라 그래서 오. 자기가 원래 일하면 받아야 되는 월급의 70%를 네. 그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아. 혹시나 뭐 또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네. 유족연금이라든지 유족보상일시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 보험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일부 네. 이제 뭐 거친 일을 하시는 일들 네네. 분들을 보면은 이 사업주한테 그 산재 신청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꺼리는 경우요? 네. 사업주한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꺼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업주한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다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입된 거를 전제로 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 예. 복지공단에 신청한 거고요. 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한다. 네. 그럼 산업 안전적인 측면에서 네. 사회적 대단한 이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특정 회사에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을 해서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 감독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법을 어기고 있길래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느냐. 이걸 네. 감독을 나가는 경우에 네.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아. 그 신고가 되는 걸 꺼리는 거겠죠. 아. 근로자가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주분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네. 사업주의 동의 없이 다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사업주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런 뭐 권한이나 권리 이런 거 전혀 모르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재해보상법에 보면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런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조력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오히려 도와줄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지 그걸 말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혹시 그럼 이게 뭐 산재가 많이 신청되면은 네.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뭐 금액이나 비용이 증가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러면은 네. 그냥 일반 보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네. 자동차 보험이 그쵸. 많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자동차 보험 요율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네. 산업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사가 나오는 것 이외에 네. 산재 보험 요율이 또 올라갑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 이제 업무상의 사유로 이제 다쳤을 때 이게 산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무의 범위라는 게 또 되게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직 근로자인데 네네. 뭐 내가 개인 택배를 시켜서 왔어요. 네네. 그 택배 박스를 칼을 열다가 내가 비웠어요. 아,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산재냐 아니냐 이런 그런 경우에 산재가 네. 안 되겠죠. 개인적인 본리를 보다가 한 거니까. 근데 아, 이제 네.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네. 판단을 하냐 하면 네. 업무 관련성 네. 내지는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것을 네네. 말하는 거고 업무 기인성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네. 나중에 재해나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를 업무 기인성이 있다 그래요. 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네. 내가 다쳤던 게 업무 관련이 되어 있는 건과 네. 업무를 했던 거로부터 비롯돼서 네.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 것인가를 보면 대부분 다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내 택배 박스인 줄 알고 열었는데 이게 회사 물건이었어. 네네. 이런 산재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거 뭐 네. 잠깐 빈 걸 가지고 산재를 신청을 적용을 굳이 하지는 네, 그쵸, 않겠지만 극단적인 네, 사례를 봤을 때 네, 이런 상 보면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 출근하다가 이제 뭐 예, 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제가 좀 전에 업무 관련성 또는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우리 작가님은 보시기에 네. 출근을 하는 행위가 네.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죠. 그렇죠. 출근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출근하는 과정이 없으면 업무가 시작되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출근이라는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네. 출근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이라는 행위는 필수적인 건데 네. 그거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이상하니까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 법이 개정이 됐어요. 출근, 퇴근하는 행위는 네.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도보건, 대중교통이건, 네. 자차건, 자전거건 네. 네. 정상적인 루트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법이 바뀌어서. 아주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네. 아주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점점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회사를 보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업무를 하려고 네. 이제 컴퓨터를 키잖아요. 네네. 컴퓨터 키고 자리에 앉았는데 네. 의자 다리가 부러진 거죠. 아, 이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런 건 산재가 되는 건가요? 왜? 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네.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됩니다. 고용노동부 오, 재택근무 네. 업무 관리 지침에 보면 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 흡연자의 경우에 네. 나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서 네. 담배를 피다가 네. 갑자기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네, 네, 네. 뭐 담벼락이 무너져서 네. 다쳤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안 된다. 아~ 흡연을 하는 행위가 휴게를 네. 위한 행위지 네. 업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었잖아요. 네네. 그 이게 휴게시간 1시간에 속한 사고들은 네. 산재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좋으신 질문인데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점심을 먹는 행위는 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뭐 없어도 되는 행위인가요? 아, 뭐 안 먹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먹어도 할 수 있다라고 튼튼하신가 봐요. 아,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네. 밥을 안 먹고 일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과거 산재 보상법에서는 네. 점심시간에 발생한 행위는 네. 이게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해주고 네. 오로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구내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어요. 구내 식당과 구내 식당이 없는 경우. 네네. 아니 그럼 억울하잖아요. 구내 식당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쵸. 아니 우리 회사는 구내 식당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나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 가서 다쳤는데 보상을 그쵸. 못 받는다? 네. 근로자별로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억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범위를 넓혀서 네. 구내 식당이 있건 없건 네.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점심을 먹는 행위의 수반이 돼서 발생한 행위는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에 발생한 행위도 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보상 범위가 넓어진 네.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밥에서 네. 돌이 나왔다. 아, 이가 부러졌다. 네네. 산재가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산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그 식당 주인이 어떤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라든지 네. 그 배상을 받는 쪽이 훨씬 더 간편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친구랑 밥을 먹는 행위가 네. 점심시간을 어겨서 네. 점심시간 내에 정상적인 휴게시간 내에 네.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약간 네. 일탈된 장소에서 밥을 먹다가 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밥을 간편하게 먹고 한 시간 내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다른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네네.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라 그러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네. 내가 식당 주인한테도 받고 산재료도 받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모든 보험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예.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예, 예. 식당에서 이제 그렇죠. 보상을 받는 거죠. 예, 어떤 거죠. 하나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호를 타고 자차를 네. 운전해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네.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아요. 보상을 받는 돈을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네. 청구해서 아. 가져갑니다. 이분은 이미 네. 산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적용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물리적인 그 돌 이런 게 아니고 네. 식중독이 된 거예요. 아, 네, 식중독이 될 수 네. 있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내 식당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회사가 관리하는 거니까 네네. 뭐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외부 식당에서 먹다가 네네. 식중독이 걸렸다. 네네. 이것도 산재가 되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인과경과 입증이 되고 네네. 정상적으로 밥을 먹었으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산재로까지 처리를 네. 하는 것보다는 식당 주인하고 하는 게 낫다. 식중독에 대한 책임을 네. 그쪽 식당 업주에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